개물은 경북 성주군 성남면 도흥리입니다. 도흥 초등학교를 지나서 동초등학교 어디고? 아니 뭐야? 왼쪽 카브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안 본 사이에. 응? 성남 전부 공장이.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남면 도흥리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에 보이는 초등학교가 도원초등학교입니다. 도원초등학교를 지나서 고개를 넘자마자 바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를 좀 보시면은 처음부터 좀 끝까지 좀 정속으로 좀 봐주십시오. 겁나 보고 그냥 와뿐께네.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찾겠다 하자고 막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좀 하고 매물로 답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원 초등학교를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자 2차선에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은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 좌회전 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표지판이 보이죠? 버스가 오네, 버스가. 자,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쭉 들어갑니다. 성남 도흥리에서는 제일 골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직진합니다. 자, 직진해서 쭉 오면은 또 갈림길이 있습니다. 삽실, 착골 가는데, 여기 표지판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저는 좌회전해가 들어갑니다. 로드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해서 또 들어갑니다. 여기인데 말이다. 요 삽실이죠. 삽실 마을을 지나서 삽실 마을 관통합니다. 관통해서 쭉 오늘 매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차는 다 들어오겠네. 자, 현장까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요 다리가 나오면은 도로가 돌폈나? 일단은 다리가 나오면 바로 우회전해가 들어갑니다. 이 동네가 뭐 예명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전부 다 삽실카입니다. 들어갑니다. 건설업자가 공사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중공을 맡아줬어. 자, 이 마을이 나도 쳐보는데 이 동네 거기 넣으면 되십니다. 자, 이거 출발로 갑니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로드뷰 찍으면서 뭐 시행 지랄다. 오, 다 왔다. 자, 요 오늘 우리 매물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우스가 한동 있고요. 바로 좌측편에 있는 땅이네요. 집터입니다. 하우스가 한동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관전까지 파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고개를 넘어가지고 우리 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매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목이 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비가 없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한동이 있고요. 지하수 관정이 파저가 있습니다. 정화조는 무치인지 안 무치인지 그건 확인을 문이 잠겨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정화조는 그 배치도 하고 구적도 들어가면은 정화조는 묻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에요. 뒤에 그 예전에 비로사라고 절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절로서의 어떤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 또 풍경 소리가 좋네. 자, 부지 면적은 123평이고 여기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최대로 49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은 돼지고 매매금액은 컨테이너, 지하수, 몽땅 포함해서 7천만원에 나와있다는 거. 그리고 좌향은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 지금 주위에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뭐 눈에 거슬리기는 거슬립니다만은 선남은 썩어도 준칩니다.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한 동네입니다. 전기 인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는 마을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우리 땅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를 인입하려면은 100m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 공사를 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앞에 지금 대공 지하수가 파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 저거 잡수면 되지 굳이 뭐 맛도 없는 상수도 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용도로는 세컨하우스 부지, 그 다음에 주말 농장 부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약 32m 정도 되고요. 폭은 중간 지점의 폭은 한 18m 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건물 짓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요. 자, 뭐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뭐 터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딱 123평이기 때문에 경계는 지금 보면은 감나무가 저기 이제 우리 땅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닌지 몰라도 감나무가 지금 한 그루 두 그루 저 안에 저거는 무슨 나무고 감나무 여기 지금 우리 땅 거지 싶은데 뭐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나무는 지금 지적 경계가 불분명해서 우리 거다 아니다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암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대공 지하수 관정이 파져 있기 때문에 요거 깜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100m 팠네요. 굴착 깊이 100m 팠고 토출관 지름 25mm 정도 되네요. 굴착 지름 150m. 대공 지하수 파져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컨테이너 놓은 자리는 약간 그 솟아 올라가지고 저기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텃밭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풀이 뭐 엉망이네 지금. 야축에 풀 작업 좀 해야 되겠다. 자, 안에를 지금 컨테이너 새 거더라고요. 네, 안에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그저 그렇게 했지 뭐 컨테이너 그게 뭐. 자, 요거 입구인데 지금 문이 잠겼어요. 요거 뒤편이고 뒤편에 지금 농사용 전기가 지금 인입되어 있고요. 뒤쪽에 배수로 공사는 다 했네요. 다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 새거다잉. 뒤쪽에는 뭐 잡풀들이 무성합니다잉. 무성하고 요거는 그 저기인데 땅두릅 하는게 땅두릅 녹칼. 요거는 땅두릅입니다. 땅두릅 땅두릅 나무가 있고 풍경 소리가 영혼치 있다잉. 자, 우리 땅은 뭐 세모로 정도 해가지고 세모 모양으로 해가지고 생긴 돼지거든요.
갈수록 도로에서 저 안으로 들어갈수록 폭이 넓고 이 도로 쪽으로 나오면서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뭐 지방치기는 딱 맞다.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뭐 또 100평 뭐 남짓 요런 땅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남에는 지금 땅값이 기본 60, 70 출발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은 컨테이너하고 보자 지하수 관용 팠고 몽땅거리 해서 7천만원인데 평수로 저 평당가로 계산하면은 평수가 123평이니까 평당가로 계산하면 56만 한 9천원 정도 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금액은 뭐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나 선남도 선남이지만 그래도 여기 그래도 적어도 준치 선남은 땅값이 상당합니다. 전부 죽으나 사나 선남 땅만 찾으니까 뭐 방법이 없다. 전부 땅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동리 집터 주말농장 컨테이너 지하수 다 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하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방송 다 현장 방송 또 로드뷰 드론 영상 다 했습니다. 또 부동산 꿀팁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산. 아 뒤쪽에 이제 고압선도 조금 보이네.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겠는데.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